대통령께서 얼마 전 그 국무회의에서 여러분들 정무직 공무 저 정치인이다 공무회의를 안 그러고 정무직 정치인이다 각자 나가지고 할 말 다 하고 소신껏 싸워야 된다. 예.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예결위에서는 정말 이 양반들 정말 뭐 이 싸우려고 나왔나 싶을 정도로 총리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강요들이 예. 뭐 말씀 계속 해보세요. 뭐 예 듣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이 시정 명령을 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려면 법 위반 사항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법적 근거가 있어요. 말씀을 하십시오. 아니 법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시민단체 아시죠? 주로 민주당과 발맞춰서 일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치적 언어를 쓰지 마시라고 아니요, 하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거예요. 하세요. 답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질문은 의원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질문하지 않았는데 답했잖아요 지금. 저는 제 방식대로 답을 할 테니까요.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방식대로가 아니고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라고요. 질문을 제대로 해주시면 총리님.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도쿄 전력에 입이 되어버렸어요. 그거는 지금 총리께서 아까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듣고 입인지 이를 제가 말씨를 드릴 테니까 그걸 답을 듣고 말씀하세요. 예의, 총리.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님. 아니 어떻게 도대체 정부가 아니, 국민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는데 도쿄 전력이 아니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밀리진 않더라고요 정말 그쵸 한 네. 총리가 제 생각에는 잼버리 때부터 또 뭐가 이렇게 많이 바뀌신다는 화장실 청소하실 때부터 뭐, 그쵸 네. 그때부터 뭐 좀 답답함도 있었던 것 같고 많이 이게 저도 한덕수 총리를 한 20년 봤는데 예 20년 전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뭐 목소리도 높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바나나와 비교해왔어요. 국민들이 이걸 뭐라고 보고 있어요? 의원님. 이게 가짜뉴스예요. 의원님. 총리. 그걸 잘못 읽으신 거예요. 대담. 그게 속임수라는 거죠. 아니 어디에 삼중 수도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총리. 의원님 이거 대단히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그게 가짜뉴스고 그게 선동이에요. 본 의원이 볼 때 오염수를 방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맞죠?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정부나 여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이랬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싸움 와중에서 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결코 그게 좋은 프레임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 국무위원들이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냐 국회의원들이 막말을 해서 그런 거냐 사실은 뭐 누가 먼저다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유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볼 때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평소에는 상당히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대정부 질문만큼은 좀 달랐다. 그러게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다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과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곧 퇴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요. 총리님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윤석열 정부까지 다섯 정부에 걸쳐서 고위직을 역임한 진기록의 보유자이십니다. 이렇게 중용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자화자찬을 하실 수 있는 타이밍인데도 네, 단호히 철벽을 치시는 겸손함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셨을 때 우리 정치는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다릅니까?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저는 그거는 절대로 진전되고 있고 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의원님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후퇴는 아니다 전진은 진전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에서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만나고 대화하지 않는 이 정치 뭐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도 좀 나아지기 위한 고통이 아닌가라고 좀 기대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오간 대화들을 보면 야 이게 저렇게 저런 대화도 가능하구나 국회에서
저런 질의응답도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무슨 술집에 가서 새벽까지 술을 먹었다라고 이런 식의 그런 걸로 막 공격을 해대면 그걸 들으면서 가만히 있을 그런 국무위원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쪽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되지만 일단 처음부터 막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과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안민석 위원님한테 그런 식의 훈계를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려면 하시고 제가 듣겠습니다. 사과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는요. 안민석 위원님, 위원님이 그런 말 하시는 거 좀 국민들이 우습게 보실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님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분이 와서 제가 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거에 태도 논쟁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 아 저는 국민들께 수긍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공익제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획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윤지호라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추켜 세우면서 공익제보에 대한 어떤 그 제도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분입니다. 그분이 공익제보를 얘기한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자 사과를 받기 전에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묻지마 범죄는 증가하고 마약 청정국은 마약 공화국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인정 안 하시겠죠? 아니 검소한박해서 마약 수사 못하게 해놓고서 그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이상하죠? 장관님 요새 호신용품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예? 아니 저기 정청래 의원님 계속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제가 안 들립니다 제가. 뭐라고요? 정청래 의원님 질문하실 말 있으면 나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 의원님 야구장 오셨습니까? 이렇게 자꾸 야유를 하세요. 지금 의원님 그렇게 반말로 야유를 하시면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정청래 의원님. 제가 좀 다른 각도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우리가 우리 조홍천 의원님부터 서른 의원님 그리고 유호정 의원 세 명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볼 땐 공통점이 보여요. 흥미롭게 보면은 이 세 분 다 뭔가 빌드업이 있는 것 같다. 빌드업? 그러니까 보십시오. 조홍천 의원님이 처음에 추미애 전 장관을 비판한 것은 말하자면은 한동훈 원종 장관을 조금 더 아프게 비판하기 위한 그 포석이라면 포석이지 않습니까? 유호정 의원도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본 게 한덕수 총리한테 모든 정권에서 중용된 대단하신 분. 노무현 정부 말에도 총리를 하고 지금도 총리를 하신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약간 그렇게 뭐 좋았겠죠, 속으로. 근데 거기서 한 말이 노무현 정부 말에는 대통령이 탈당하고 꽤 협치가 잘 되지 않았었냐 라고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총리 시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부인을 못하고 근데 왜 뭐 현 정부 때는 대통령한테 야당 대표 가서 만나라고 건의하시라 라고 하니까 약간 겸연쩍을 했단 말이죠. 그게 빌드업이잖아요. 말하자면 예의가 발라 보이지만 그렇죠. 뼈가 그리고 있는 말이었다. 또 뼈있게 네. 지적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럼 서른 의원은 무슨 빌드업이라고 보냐면은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서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한테 한 번 더 하기 위한 소속이 아닌가. 나 봐라. 나는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의 이 민주당원으로서의 진정성 의심하지 마 이렇게 쭉 깔아놓은 다음에 뭔가 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닌가. 저는 바로 사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